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월 31일 목요일 개장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0.21% 오른 2746.7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00억 원과 1376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은 1605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실적 호조에 따라 SK하이닉스가 0.8% 상승했고요. 전쟁 위험 완화에 현대차와 기아도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3% 오른 939.07포인트에 거래 마감했는데요. 개인이 270억 원, 외국인은 223억 원가량을 각각 순매수했고 기관은 295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 LNF 등이 상승한 반면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 천보 등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약화되면서 하락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0.19% 떨어진 35,228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스탠다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0.63% 하락한 4,602포인트에 나스닥은 1.21% 떨어진 14,442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병력을 재편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도 치솟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일 대비 3.4% 오른 배럴당 107달러 8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 의류주인 룰루레몬은 주식 환매 프로그램 발표 후 주가가 9% 상승했고요. 바이오엔텍은 백신 판매로 인한 실적 개선으로 자사주 매입과 특별 배당을 발표한 후 주가가 1% 올랐습니다. 반면 마벨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는 각각 4%와 3%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약세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예상보다 강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5% 하락했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애플도 이날은 0.7%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 짚고 가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이 종료된 다음 날 나흘 만에 하락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1.45% 하락한 14,606포인트에 마감하며 거의 3주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요. 프랑스 끼아크 40 지수는 0.7% 내린 6,741포인트에 반면 영국 푸찌 100 지수는 0.55% 상승한 7,57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로 독일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예비치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독일의 3월 CPI 예비치는 전년 대비 7.3%, 전월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6.2% 상승을 웃돌았을 뿐 아니라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종목별로 영국의 교육 출판사 피어스는 미국 투자회사 아폴로가 인수 제안을 철회한 후 거의 7%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0.8% 떨어진 28,02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배당락의 영향도 작용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96% 상승한 3,266포인트에 마무리했는데요. 경영난에 빠진 헝다그룹 자회사 헝다 자동차는 거래를 재개한 뒤 8% 급락했고 헝다그룹 홍콩 주식은 여전히 거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1.39% 뛴 22,232포인트에 대만 가권지수는 1.09% 오른 17,740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비교적 강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4분기 확정 국내 총생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6.9%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4분기 GDP 확정치는 잠정치와 월스트리트 저널 집계 시장 예상치 7% 증가에 소폭 못 미쳤습니다. 미국의 3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월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45만 5천 명 증가했는데요.
이는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45만 명을 넘었습니다. 3월 민간 고용에서 서비스 부문은 37만 7천 명 증가했고 제조업 부문은 7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끝난 한 주간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44만 9천 배럴 줄어든 4억 995만 배럴로 집계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10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천연가스 공급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러시아 가스 공급 차질에 대비한 조기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조기 경보는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비한 3단계 비상계획의 절차 중 첫 단계로 정부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글로벌 가스 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개입하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독일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유럽이 러시아 가스 대금을 루블화가 아닌 유로화로 계속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슈테펜 헤베 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푸틴 대통령이 숄츠 총리에게 유럽의 다음 달 결제는 유로화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스프롬 은행으로 송금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부족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봄 성수기를 맞아 공사 현장이 늘면서 시멘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연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사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공급 차질이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하는 시멘트 물량의 대략 10에서 30% 정도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 증상의 심각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금융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한국시티은행이 지난해 희망 퇴직금으로 1조 2천억 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7,96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금호산업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주당 16만 1,000원에 신주 31만 9,671주가 발행됩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국민은행과 삼화상호저축은행 등입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인수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 EV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에디슨 EV 대주주의 주식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가 미래에셋과 손잡고 여의도 랜드마크인 국제금융센터 인수전에 참여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한화 갤러리아는 IFC 인수 숏리스트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요. 만일 미래에셋 측이 최종적으로 IFC를 거머쥘 경우 IFC몰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별도의 지분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 계획에 또다시 퇴짜를 놨습니다. 매번 약속한 자본 확충 계획이 어긋나면서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이달 2일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불승인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오늘 유진스펙 8호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2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지출 발표합니다. 오늘 OPEC 플러스의 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기존 생산량인 40만 배럴 증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3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유럽과 미국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낙관론이 후퇴하면서 하락했는데요. 서상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미국 증시 하락과 독일이 비상가스 공급계획 1단계를 발표한 점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높여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은 러시아의 행동 변화가 담보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제로 코로나 기조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지만 정책 변화 확인 시 국내 증시도 반등 탄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공급망 차질 충격이 컸던 업종의 회복 탄력을 기대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월 중순부터 이어진 글로벌 증시 상승세는 결국 기대감에 의존한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발 변수와 최근에는 일본 변수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실적 관련 불확실성까지 유입된 만큼 기대 심리에 기반한 상승에 더욱 취약한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장도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3월 31일 개장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텍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텍 데일리.